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8일 VR 서밋 전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특별히 저희 iStudio, M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 오늘 특허를 보낸 새 기술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히 방송, VR 서밋의 의미, 또 스마트 방송국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 몰라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방송국은 지금 교실 방송국 혹은 세미나실 방송국, 사무실 방송국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VR 서밋의 의미는 우리가 짧은 시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초고속 인터넷, PC, 인터넷 네트워크, 구글, DB, 검색 이런 것들의 플랫폼과 더불어서 2010년도 이후 우리는 스마트 세상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를 통해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 이상의 스마트폰이 공급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초고속 3G, 4G, 5G로 이어지는 커넥티드 월드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이제 테레비, 집에 놔두고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테레비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테레비 앞에 채널을 고정하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마트 플랫폼 하에서 상상도 못할 수많은 채널들이 P2P 개념으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대가 믿기 어려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대중화되고 방송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방송에 아무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정보를 보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그 방송으로 충분히 수입이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방송의 이야기는 과거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실이라고 하면 이제 스튜디오가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MBC KBS의 방송 스튜디오에서 케이블과 위성통신을 해서 보여줘야만 했던 시대에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보게 되는 이런 믿기 어려운 현실의 방송은 그동안 방송인들만의 장치와 장비와 방법으로 이것이 형성되어 왔지만, 어느덧 방송을 이제 아무나 카메라로 자기가 이야기를 들리면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유튜브에도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방송이 오면서 방송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방송은 그래도 우리가 아름답게 작은 스크린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들 편집을 통해서 혹은 다른 기술을 통해서, 스튜디오 기술을 통해서, 장식을 통해서, 좋은 카메라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노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방송을 하기 위한 3대 필수 조건, 첫 번째,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 두 번째, 그 안에서 다양한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맨들과 PD가 장면을 전환하면서 하느냐에 대한 기술, 그리고 그 전환을 PD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스튜디오 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좋은 스튜디오,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고, 두 번째는 카메라가 여러 개 들어가서 장면들을, 씬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PD 기능에 의해서 충분한 이 장면의 전환과 그 안에 보이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시청자들이 아름답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지금 이 M스튜디오는 통합해서 그 스튜디오 제작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장면 전환이나 씬 전환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 장면으로 갈 때는 이런 장면을 구성시켜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것을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자동화된 지능형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방대한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 세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장치를 스튜디오로 방송을 할 선생님이 와서 하는 교실이 아니라 교실에 이 기술이 들어가서 교실에서 바로 직접 이 장비를 통한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리면서 이번 VR 서밋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번 부스 약 16개의 부스에다가 8개의 부스에다가
10m, 4m가 되는 큰 스크린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스크린에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여러분의 강의가 나갈 것인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가 현장에서 보여지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의 기술들을 응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제 스튜디오에 있는 일부의 그 장면을 조금 변화시켜서 더 다른 모습으로 이것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진 것처럼 저는 이 안에 있는 그 스크린, 이건 현재 칠판과 같은 제 배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곳이 있는데 그 창문 뒤로 이렇게 새로운 그림들이 나오게 하는 기술, 현실과 과거를 잘, 가상과 현실을 잘 엮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믹스드, 이것이 VR이라고 하기도 AR이라고 하기도 좀 다른 방식들을 사용해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방송국에 썼던 방송 기술은 영상과 오디오를 했던 것과 또 우리가 VR은 색다른 그 체감형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컴바인 돼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전세계 이야기를 전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송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즉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은 VR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보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방식, 파워포인트와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내용들을 충분히 쉽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 내용을 가상의 공간, 이 칠판이 있는 교실에 가서 강의하듯이 가상전자 칠판이 있는 강의실에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스마트 교실이다. 그 교실에서 보이는 것이 더 교실 안에서도 이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저 뒤에 있는 학생도 앞에 있는 학생도 다 집중해서 보게 되고 제가 여러분하고 했을 때에 동시 눈맞춤이 방에 60명, 30명, 150명의 동시 눈맞춤이 일어나고 또 이 강의는 똑같은 강의, 교실에 보였던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그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여지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는 영원한 정보로 남게 되는 살아있는 컨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약 학생들이 교실에 가거나 혹은 강당에 가거나 또 컨퍼런스에 왔을 때 스크린은 이제 교실에 선생님 보는 거와 칠판 보는 공간의 크기, 최대 100여 명 이내에서 선생님의 목소리와 선생님의 크기로만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교실 안에 큰 스크린을 통해서 200명도 보고 300명도 보게 되는 대형 스크린이 씌워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선생님의 얼굴이 같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터가 밝으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보이는 장면이 파워포인트만 되는 오디오 디스플레이 방식의 강의가 됐던 것을 이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MR 기술, AR 기술, VR 기술에 의해서 선생님과 화면이 같이 나오고 선생님 눈이 학생들 쳐다보는 이러한 스크린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합성해 나가는 새로운 맥스 비전 월 컨트롤러를 통해서 교실과 교회와 여러분 강당은 이제 완성될 수 있다. 강당의 스테이지는 지금까지 미완성 스테이지였고 강당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새로운 장비를 갖다 놔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는 강당 스테이지에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 서너 대만 놓고 큰 스크린에 거기다가 다른 교실도 보여주고 다른 학교도 보이고 여러분의 장면도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그렇게 보이는 대형 스크린의 내용들은 이제 각자 책상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크린을 갖고 있는 사무실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션과 체감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공간의 새로운 사무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VR의 기술은 단지 눈과 귀와 촉각으로 느끼는 시대를 더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이 마치 현장처럼 느끼게 하는 모션 그래픽까지를 가는, 그래서 4DX 극장에 CGV가 하듯이 저희가 4DX 처음
그 시뮬레이터를 다 개발해서 시뮬라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다림이 CGV와 함께 지금 4DX를 만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새로운 오피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에서 이제는 HMD를 통해서 저 체험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문화와 예술, 스포츠, 헬스를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VR세계는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의 정보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림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 다림도 이 엄청난 지구촌의 역사적 레볼루션에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다림에서 보이는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은 방송국 공사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2시간이면 공사가 된다. 또 여러분이 기존에 방송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송실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고 저 M스튜디오만 거기다가 첨가를 하게 되면 누구만 방송인들만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국이 누구나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우리들의 방송국, 여러분의 방송국,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페북 유튜브 라인을 통해서 공간으로 가는 스마트 강의가 되는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간, 즉 강당과 이 모임의 대형 교실도 다 두 개, 세 개의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순간 그 안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극장 간 것 이상의 멋진 화면으로 전개되는 세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비디오 월 기술은 그동안 해외 기술이 모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다림이 만든 새로운 방식의 비디오 월 컨트롤러 기술을 쓰게 되면 더욱 편리하고 쉽게 멋진 강연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시뮬레이터는 그동안 수천만의 고가 장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림이 새로 만든 방식은 이것을 파괴하는 정말 대중형 장비로 밀리터리급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의 효과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즐기고 나누는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VR 서밋에 오셔서 다림과 함께 즐거운 VR 세계를 직접 체감하시고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포인트 하나로 멋진 방송이 되는가를 현장에서 전 세계로 실제 여러분의 방송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는 중요한 의미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그러한 방송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